이곳은 사천 진늘망파제 빨간등대 우측에 있는 척죽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8시 정도 됐고요. 이제 7시부터 이제 들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후 한 2시쯤에 만조가 되는데 날씨는 아주 맑고요. 파도도 아직은 잔잔합니다. 물색도 좋고요. 근데 기온차가 조금 심했기 때문에 또 오늘은 어떤 고기들이 입질을 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상하는 어종은 감성돔, 숭어, 전어, 이 세 종류가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갈치든지 올락이든지 이런 고기들이 또 인사를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처음에는 감성돔 찌낚시를 먼저 진행하면서 상황에 따라 세비를 바꿔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살아있네. 둘 다 25cm네. 어디 잡은 거? 아니, 새벽에 남의 대기. 둘이 간 거요? 아니, 혼자. 혼자? 오, 25cm 두 마리 감생입니다. 와, 뭐 이런 일인데? 어? 아침에 잡은 감싱이가 15cm. 애기 사이즈. 야, 그래도 축하해요, 일단은. 방생 여부를 떠나서 감싱이가 올라오네. 예? 빙고! 자, 한번 멀리 던져 봅시다. 방생 얼마나 잘하는지 봐야지. 복을 빌어. 바닥에 패대기 치지 말고. 오케이. 복 받으셔. 오늘 낚시할 장비와 세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 때는 1-530 정통 갯바위 방파제 진낚시 전용이고요. 리일은 2000번대, 원줄은 나일론 3호입니다. 쥐도 오늘은 특별한 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쥐로 만든 튜브탑 구멍쥐인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전자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튜브가 달려서 입질 파악이 용이하게 제작을 했고요. 목줄은 한 1.5m, 그 다음에 가운데 접살 봉투 하나 물렸고요. 바늘은 감성돔 3호 바늘입니다. 여기서 낚시할 수심은 한 10m 정도로 보고요. 감성돔이 입질을 할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옥수수하고 새우를 같이 한번 사용해서 입질 여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야기해야 돼. 카메라 들어가야 돼.
오, 또 감식이야. 와, 이게 뭐야? 오, 방금 살려준 거 그놈 아닌가? 그놈보다 큰데요. 어? 아, 인턴들. 네. 잠깐만, 그럼 실적. 20 되겠는데? 내가 잡고 싶지. 빵 30 되겠는데? 살려줘도 그래. 아, 바늘은 삼겠습니다. 오, 21입니다. 21. 이래봬도. 빙고. 야, 아침부터 감생이가 또 아주 이쁘게 입질을 하시네요. 잠깐 욕심 부리지 말고 스톱. 그대로 있어요. 욕심 부리면 놓쳐. 잠깐 욕심 부리지 말고 스톱. 그대로 있어요. 욕심 부리면 놓쳐. 내가 해줄 테니까. 대만 딱 세우고 있어요. 45. 자, 여기다 넣어버려. 이만해? 자, 어이구, 씨. 숭어 45입니다. 빙고. 숭어 튀어나가.
뭐야?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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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삼자 더럽뽕 더럽뽕 삼자 와후 이야 아 내가 이야기 했잖아 지금 입질 시작한다고 아야 이거 안 봐도 딱 삼자입니다 자자자자자자 손 다치야 어디 갔노 손 저기 살림망에 넣지 이것도 살림망이네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25 와후 드디어 이제 중들물 되면서 감시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빙고 지금 입질 시작한다고 아야 이거 안 봐도 딱 3점입니다 자자자자자 선다치야 여기 살림만 있지 감사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25 와후 드디어 이제 중들물 되면서 잠시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빙고 크다. 이건 진짜 30 되겠다. 내가 할게. 선다치. 이빨은 앞에 주니까 보기 보이네. 선다치. 잠깐만. 대박 연타 이건 더 크다 이건 진짜 30 되겠다 내가 할게 손다치 이빨 앞에 주니까 보기 보이네 손다치 잠깐만 원래 들었다 밑밥 딱 정확히 줄 수 있는 위치다 그렇지 잠깐만 와 이건 30입니다 잠깐만요 천천히 서둘지 말고 아이고 이거 야 찔린다 임마 조금만 기다려라 임마 오 주둥이 9시 되니까 꼼짝 못하네 물이 다시 흐르네요 아이 흐른다니까 이건 28 빙고 이야 연타입니다 연타 대박 아이 흐른다니까 이건 28 빙고 이야 연타입니다 연타 대박 퍼져 야 우리 또 청년 조사님이 또 에? 제대로 한건 했습니다 제가 잡아줄게요 혼자 삼아 껍데기 땡기지마 와후 이것도 28 퍼져 야 우리 또 청년 조사님이 또 에? 제대로 한건 했습니다 제가 잡아줄게요 들어가자 혼자 삼아 오케이 사이즈 재보고 28 이것도 28입니다 빙고 딩딩딩 자 오늘은 감시기가 대박이네
있어 재보고. 28. 이것도 28입니다. 빙고 빙빙빙. 자, 오늘은 감시기가 대박이네. 어디 막 비는 막 큰일났네. 왔어요. 왔다. 드디어 왔다. 뭔가? 제발 시골은 제발 감시. 감시. 제발 감시. 죽어. 아, 오케이. 확인. 죽어. 아니, 하지마.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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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곡인데. 첫 곡인데. 자, 기다려요. 우리 또. 공연부대 나가. 제발. 제발, 감시. 감시. 제발, 감시. 숭어. 숭어. 아, 확인. 숭어가 어디야? 숭어. 에, 숭어가 어디야? 숭어. 첫 곡인데. 첫 곡인데. 자, 기다려요. 우리 또 응원부대 나가는구나. 자, 오른쪽으로 가요. 더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대를 저쪽으로 돌려요. 저쪽에 꼬이니까. 나이스. 완방이 끝내네. 완방에. 야, 적어도 35 넘다. 축하합니다. 빙고. 야, 드디어 손맛 보셨네. 끼 멀쩡하네. 끼 멀쩡하다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배를 저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꼬이지마. 나이스. 완방에 완방에 완방에. 자, 저희도 3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쓰는 거 봐. 35 송어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그러다가 도망간다니까. 잠깐만, 아깝다. 아이고. 풀, 이지. 30. 오케이. 자, 남아요. 야. 자, 막 가져가라고. 오케이. 셰셰. 또 우리 미스터 주황이 중고 30짜리 선물로 줬습니다. 쉐쉐. 저기 건너편 숭어야. 저기. 오. 저쪽에도 숭어 건너편에. 야, 저거는 오짠데. 오짠데, 오짜. 대박.
옆에 숭어예요. 여기. 오. 저쪽에도 숭어 건너편에. 야, 저거는 오짠데. 오짠데 오짜. 대박. 숭어 오짜입니다 저기. 감생이가 왔어요. 숭어야? 숭어야, 감생이야? 감생이. 감생! 빙고! 25! 물속에 있어도 사이즈를 알아요. 뭐야, 더럽봉 해, 그냥. 뭐야, 25 가지고 절절맨데. 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사이즈 한번 봅시다. 내가 할게요. 나도 잠깐 핀스로 해야 돼. 그냥 한번 다시 찔려. 여기 여러 번 찔렸다니까. 됐네. 오, 다행이다. 바로 앞에 있네. 바로 앞에 있는데, 잠시만 빼는 게 포셋 있어요? 저기 있어. 저쪽 봐. 여기? 예, 네, 그 안에. 아, 여기 있다. 해놓고. 손조씨. 이게. 사이즈 재봐야 돼. 와. 와우, 25. 여러분은 지금 금방울로 온 따끈따끈한 감성도 온 25 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빙고! 따끈따끈한 감성돔 25 사이즈를 보고 계십니다. 빙고!